육바람일 중 두 번째가 바로 지게바람일.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계율을 잘 지니고 지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자극 많은 세상, 사회생활까지 하면서 계율을 지키리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2023년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계율은 어떤 의미일까요? 또 청년들에게 계율을 잘 전하기 위해 불교는 또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청년들과 함께 그 답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 불법뉴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누구보다도 착하게 살려고, 정말 착하게 살려고 노력 중인 개그맨, 불법뉴턴 MC 장재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사찰도 다녀오고 기도도 좀 많이 드려가지고 제 얼굴 딱 보시면 자비로움이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살님 리액션 드려야 돼! 리액션 드려!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네, 말씀하세요. 완전 보살 같으세요. 저거 화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죠. 입 밖에 나왔었는데 이제 약간 기세에 묻혀가지고 네, 조금 늦었어요. 어떻게 보이세요? 부처님 같으세요. 이 사람이 지금 최고의 칭찬 아니에요? 최고의 칭찬인데 진짜? 욕먹어요. 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또 부처님을 함께하니까 얼굴에서도 좀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려운 경절 구절은 잘 못 외워도요. 이 문장 하나는 세기고사입니다. 악한 일을 멀리하고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라. 너무 좋은 말인데요. 자, 다들 이것만큼 여러분 각자 이것만큼 잊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그런 계율이 혹시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자, 우리 제우법은님. 네. 저는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소위 말하는 유사불자라서 네. 솔직히 말하면 공부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네. 정전의 구절이라든지 그런 마스터를 아직 못한 상태라서 네네네. 그냥 이거 한마디만 딱 생각하고 사는 게 부처님 말씀에 인생 절대 공짜 없다. 뿌린 거대로 거둔다. 라는 말만 일단은 마음속에 깊게 새기고 살고 있습니다. 아, 그게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좋은 말이에요. 네. 유진 법원님은? 저는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그런 계율은 없기는 한데 네네. 그래도 연애 한 번씩 그래도 수계법회 때 수계를 받을 일이 있으면 네. 그때 5계를 조금 마음속에 새기려고 노력하고 5개를, 있어요. 5계를. 네. 오, 좋습니다. 규리 법원님은요? 저는 불살생, 그래서 이제는 살아있는 것들을 죽이지 않는다. 그다음에 불투도 도둑질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조금 마음에 새기고 있는 편인데요. 네. 이제 그래서 제가 조금 채식을 즐기는 것도 좀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좀 하고 네. 있고요. 아까 저기 점심 때 돈가스 드셨잖아요. 돈가스 한 입. 네, 드셨는데 뭐 이렇게. 네, 어쨌든. 아, 채식을 위주로 생활을 하려고 아, 노력을 위주로. 하는데. 네. 예, 예. 채식을 막 엄청나게 제가 굳건하게 고집하는 건 아니고 네. 누가 사주거나 또 이렇게 접대차 받으면은 네. 그 고기는 또 거절은 안 해요. 근데 다만 제가 사서 먹거나 그러진 않아요. 불살생이라고 네. 하셨는데 네. 그럼 목이나 파리 같은 것도 안 죽이십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안 죽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네. 차 안에 만약에 파리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렇게 때려 이렇게 잡는 그런 것들은 잘 안 하고 네네네. 가능하면 이렇게 몰아서 아, 저도 파리를 네. 때려잡지는 않은데 네. 모기 같은 경우는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생을 하긴 합니다. 저도. 근데 모기를 물려도 살생을 안 하신다? 가능하면 이렇게 날아가게끔 한다든가. 에이, 거짓말. 근데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이제 잠을 자는 중에는 제가 이렇게 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가려우니까. 그렇죠. 근데 의식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네. 제 의지로 죽이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조금 불교를 믿기 전과 후에 좀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제 오,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불교 전에는 그냥 모기가 저한테 굳이 안 와도 네? 방에 보이면은 일단 F킬러 가져와서 네. 완전 진짜 살충제 그냥 막 뿌렸거든요. 결벽증 있을 정도로 막 걸레 바퀴벌레 막 이러면서 다 죽였는데 네. 조금 바뀌었어요. 아, 쟤네들도 살려고 하고 어쨌든 태어난 존재인데 네. 다만 조금 물론 같이 동거하기는 힘드니 그렇죠, 그렇죠.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나는 너를 죽이고 싶지 않다. 아마 근데 불자분들 중에 저 말고도 아마 그런 좀 신조를 가지고 계신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저 민서법우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저도 규리법우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일단 미물도 절대 죽이지 않는다라는 신조를 가지고 있어요. 오. 사실 아까 모기 말씀하셨는데 예, 예, 예. 그 제가 작년 여름에 스님께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뭔데? 뭡니까? 불교 교리에 따르면 네. 어쨌든 모기도 전생에 내 어머니였을 수도 있다. 오, 그러네. 그래서 몇몇 스님들은 진짜 모기가 날아서 들어오더라도 어머니 제 피를 빨아 드세요 하면서 이렇게 팔을 내밀기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게 너무 인상 깊어서 그 뒤로 모기라든지 어떠한 미물도 죽이지 않고
네. 모기 같은 경우에는. 민서부모님 네. 말씀드리니까 또 조심스럽네요. 아, 조심해야겠습니다. 살색은 안 됩니다. 실수로 죽이더라도 네. 성불하십시오 하는 거죠. 저도 스님께 들은 꿀팁 네. 중 하나였어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은 경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밤중에 모기가 나왔을 때 그리고 식당에 가서 메뉴 고를 때도 툭 튀어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계율에 대한 청년불자들의 생각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벌레박스 주제는요. 계율입니다. 청년불자들에게 계율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계율을 지키고 있는지 이야기해 볼 텐데요. 아, 그런데 시작부터 너무 어렵습니다. 계율.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정확히 무슨 뜻인지 확 와닿진 않은데요. 우리 재우법우님, 계율에 대해서 정리해 한번 해보시죠. 정의 한번 내려주세요. 제가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조사를 한번 해. 아, 지금 조사하셨어요? 해봤는데 네, 좋습니다. 간단하게만 해봤습니다. 이게 근데 보니까 네. 일단 계율 자체가 합성어잖아요. 합성어. 그러니까 계하고 유라고 구분해서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정의가 내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는 보니까 기록을 보니까 제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록을 보니까 네? 고대 인도어를 번역을 했었을 때 그 네? 고대 인도어에 씰라라는 단어가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한 거가 이제 계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습관, 행동을 나타낸다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거는 종교적으로 해석을 했었을 때 네? 도덕적 행동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규범과 관한 그 뭐라 해야 될까 행동 양식으로 이제 번역이 된다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이건 제가 언어학자가 아니니까. 네. 근데 율자를 이제 붙이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그 율자는 단어를 붙여서 이제 계율이라고 통합 용어로 부른다고 하는데 네. 엄격히 말해서 이제 율은 계랑은 다르게 이제 오직 출가한 스님들이 지켜야 할 그 뭐랄까 규칙들을 나타내는 단어로 이제 여겨진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래서 보면은 제가 불자들한테는 개까지는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율까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네.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아, 너무 심층적으로 준비를 하셨다. 아니, 근데 예. 근데 제가 말한 게 다를 예. 틀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 예. 구글의 힘을 빌렸기 때문에. 네. 나 저기 예. 핑계 대지 마시고요. 아, 예. 네, 어쨌든 잘 해오셨습니다. 예. 네, 기울의 뜻 예. 저희도 세 개 들었고요. 재택근무 하는 사람이 다이어트 하는 거랑 또 회사 다니고 친구 만나는 사람이 다이어트 하는 거랑은 좀 난이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계율도 지키는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지키기 더 어려운데요. 이건 지키기 정말 어렵다 하는 계율 혹시 있을까요? 자, 누가 대표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서법우님. 이건 진짜 지키기 어렵다. 계율 중에. 근데 사실 모두 동의하시겠지만 아무래도 부름주가 제일 지키기 어려운 계율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름주. 예. 네. 아니 좀 조금 하시죠. 오늘도 마시러 가야 돼. 아이고 야야야야야. 그렇죠. 이게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먹게 되거든요. 사실 대학생이 저도 이 정도인데 네. 다른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이 드실지 상상이 안 됩니다. 상상하시면 됩니다. 여기 규리법원님께서 네, 직접 드시거든요. 저 그렇게 많이 마시진 않는데 살짝 즐기는 정도만 분위기 맞춰서 네. 하는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사회생활 하면서 네?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한잔하죠? 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저 술 못 마셔요 라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좀 그 호의에 맞춰서 한 잔, 두 잔 정도는 진짜 하는 게 저는 또 사회생활에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요. 이제 뭐든지 정도가 지나쳐서 너무 과하게 마셔서 이제는 네. 실수를 하게 되면 이제 그게 문제지만 네. 약간의 음주는 정말 좀 사회활동에 조금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래서 잘 마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몸에 좋은 약주나 조금 고급술 이런 것들 기회 있으면 잘 마십니다. 그래서 사회활동하실 때 그렇죠. 많은 분들 만날 때 또 네. 좋은 자리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술을 간단히 하신다. 네. 근데 저희 팀이랑은 술을 한 번도 안 드셨잖아요. 아니 다들 끝나고 네. 나면은 네. 없어져요. 죄송한데 규리법님 네. 먼저 가세요. 아니에요. 네. 저 가는 거 다 자, 됐습니다. 됐고요. 됐고요. 자,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가 보죠, 저희들.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한테만 질문할 게 아니라 저는 MC님도 궁금하거든요. 부름주 가능하십니까? 가능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저 핑계를 대자면 네. 저는 정말 많아요, 자리가. 그렇죠. 근데
뭐랄까 이게 사회생활 아까 말씀하신 사회생활이 어쩔 수 없이 안 마실 수도 있죠. 안 마실 수가 없는 게 안 마실 수가 없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몸에서도 좀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네. 수개 받을 때 들었었는데 네네네. 스님께서 이제 대학생들 수개 법회 때 오개를 설명을 해주시면서 아, 이 불음주라는 개가 있는데 네? 이거는 아예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과음하지 말라라는 뜻이기 때문에 과음하지 말라. 어쨌든 본인이 뭐 즐기면서 마시든 아니면 사회생활로 마시든 네? 술을 마실 수 있지만 이거를 과도하게 너무 마시지 말라는 계율로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사실 불음주를 지키기 어렵지만 아 과음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는데 네. 이제 가끔씩 가끔씩 이제 과음할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분위기에 취해서. 아, 그래요? 우리 과음 안 하는데 두 분은 많이 하시나 봐요? 아니 저는 아직 젊잖아요. 네네. 그래서 과음을 할 때면 이제 같이 마시던 불자 친구들이랑 네? 아 진짜 술 많이 마셨는데 우리 숙회 한번 더 받아야 된다고. 저희 오기 한번 더 다시 받으러 가야 된다고. 다시 한번 참회진원 한번 더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술을 좀 같이 하면서 이 불교 발전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항상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 대신 적당히 항상 이 적당히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각자 불교 동아리 그 활동들을 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야 우리 이것만큼은 지키자 강조했던 계율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불교 동아리에서도 그렇고 어느 스님께 가도 이것만은 딱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그 5개가 모두 사실은 동등하게 중요하다. 가능한 지키는 게 좋다라고 저는 배웠었어요.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네. 뭐 불음주도 있고 그다음에 뭐 죽이지 않는다 불살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기저에는 결국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소중하면은 이 내 앞에 있는 타인도 굉장히 소중하다. 네. 나와 너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면은 이 다른 사람의 것도 존중해야 된다. 생명도 존중해야 되고 이 사람의 배우자도 내가 훔쳐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위협을 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신에 기반해서 결국 이 불교는 또 사랑과 자비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 여기에 기반한 이 5개를 모두 동등하게 지켜야 된다고 저는 배웠었습니다. 지켜야 된다. 네. 그렇게 또 생활을 하고 계신 거죠? 가능한 지키려고 가능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불음주 네. 부분이 조금 걸린다. 네. 근데 완전히 취하거나 이제 이렇게는 안 되려고 사실 컨트롤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해요. 네, 좋습니다. 네, 그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저기 유진 법무님도 같이 그런 생각이십니까? 아, 저희도 좀 비슷한 게 저희는 사실 5개를 강조하는 것도 있긴 했지만 네. 사실 5개가 실천이 되려면 그 앞서서 3개가 실천이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3기의 마음이 있어야지 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법은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히려 그 바탕이 되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불교 동아리에 진짜 찐불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유사불자도 있고 네. 이제 정말 라이트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부부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아 우리 이런 것들을 계율을 지키자라는 것보다 네. 우리 불법승 삼보가 어떤 건지 어떻게 귀의하는 건지부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저 유사불자님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저는 그래서 네. 그 지도법사님께서 네.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를 네. 좀 이렇게 좀 지켜보자라고 네. 이렇게 많이 상기시키는 편인데요. 네. 저희 그 불교 학생의 지도법사님이신 그 운성스님께서 한번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결핍되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네. 얻잖아요. 네. 얻고 나서 사람이 180도 획 바뀌기도 한대요. 바뀌기도 한다. 그거를 우리 그 이재호 씨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 그러니까 평소에 뭔가 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말하는 언행.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네.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네. 그렇죠.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민수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불교 학생회는 법회를 끝나고 네. 바로 술을 마시러 갈 만큼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네. 우선 불음주는 절대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아이고야 네. 불음주는 절대로 강조하지를 않고 네. 사실 아까 유진 법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교 동아리의 소속원들을 보면 전부 다 불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 내에서 3계의계나 5계를 지키라고 강조하기보다는 부처님을 향해서 발 뻗지 마라 또는 뭐 좌복은 그냥
정리해서 제자리에 돌아갔든 네. 그 법당 안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수칙이라든지 규칙을 좀 많이 강조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어, 그렇군요. 각자 이제 그 모시는 스님들 좋아하시는 스님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은 다 같은 뜻이지만 좀 조금 다른 의견을 좀 내시는 분들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다 살면서 도움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죠, 맞죠. 어, 여러분 진짜 살면서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5개 정도는 웬만하면 지키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범위를 좀 넓혀보죠. 타종교에서는 여러분 주일에 교회 가기 11조 그리고 혼인성사처럼 모두가 반드시 지키려 노력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불교도 이렇게 계율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유진법님. 저는 사실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없다. 네, 오히려 좀 불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오히려 네. 불자들은 계율이 아니더라도 나를 위해서 혹은 남을 위해서 뭐 49제를 지내고 천도제를 지내고 혹은 향 공양을 하고 뭐 쌀 공양을 하고 기어불사를 하고 네. 사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율을 강조하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마음을 내서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조금 더 불교랑 잘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 좋습니다. 그런데 약간 그 이제 막 접한 이제 비불자에서 불자로 변한 그런 분들한테는 좀 필요한 얘기가 좀 더 뭔가 좀 충족이 돼야 되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조를 저는 그런 분들한테 애당초 처음부터 들어올 때 강조를 좀 시켜야 그걸 잊지 않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자, 우리 제후보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라는 종교가 그러니까 짧은 지식으로 구글링을 해봤는데 네네네. 그 성선설에 근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원래 사람이 선하다고 하면은 네. 그걸 꼭 강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성악설에 근거한 말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 아직 경전 공부가 덜 된 저 같은 신도들은 네. 그 말을 들으면은 우리 그럼 뭐지 이렇게 좀 오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네. 어쨌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아까 개와 유를 구분해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유를까지 적용을 하려고 이렇게 강제화 시키는 건 오히려 좀 사람들이 거부감 느낄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아,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 네. 자, 민소법님께서 고개를 까딱거리셨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일하게 네. 타종교처럼 네. 명시적으로 계율을 정하고 지키라고 강조하는 것은 사실 굳이 필요할까 싶어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 타종교의 계율이라는 것은 네. 신과 나의 약속이고 불교에서 계율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네. 나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그 두 계율의 명확한 차이가 존재를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학창시절을 되돌아보면 네. 선생님께 혼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듯이 네. 우리도 우리의 스승이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네. 그다음에 경전을 많이 공부하다 보면 그 속에서 분명히 깨닫는 것이 있을 것이고 네. 그것만을 지키는 것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우리 민서 부부님 죄송한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저는 21살입니다. 너 우리 아빠 같아. 아 민서님 말하는 게 진짜 새겨들어야 될 것 같은. 저는 진짜 민서 부부 진짜 존경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만약 불교에서 그 결혼을 하려면 그 배우자도 반드시 수계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뭐 배우자와 함께 경전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유진 부부님 아직 뭐 결혼 한참 모르셨지만 그쵸.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수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수계까지는? 네, 수계까지는. 저도 그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경전 공부는 어쨌든 이게 약간 사람의 성질과 그런 게 좀 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경전 공부는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수계까지는 뭔가 사실 이제 불교에서도 계율이 아니더라도 경전 속에 네. 부부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면 또 이 불자로서 혹은 이제 이 불교 과정으로서 약간 다짐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약간 약간 좀 솔깃한데요. 유진법님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럼 네. 남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 따라오겠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좋습니다. 자, 우리 민서법님은 네, 저는 사실 큰 꿈이 있는데요. 꿈이 있다. 네, 네. 저는 결혼을 하게 된다면 네. 제 자식을 단기 출가시키고 싶습니다. 단기 출가. 근데 그러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제 배우자가 될 사람도 불자여야겠지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배우자가 될 사람은 불자거나 아니면 수계를 받았거나 경전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아이돌 배우 아이돌 중에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아이돌이요? 예, 네, 여자 아이돌 중에.
저 르세라핌. 르세라핌 중에 누굴 좋아하세요? 김채원이요. 채원 씨가 네. 너무 사랑해 갑자기. 네. 근데 오빠 미안한데 나 경전 공부하기 싫고 오빠 나 불교는 좀 그럴 것 같아.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헤어지겠습니다. 이야. 좋아요. 저는 꼭 단기 출가를 시켜야겠어요. 아 진짜 멋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예상. 우리 민서 부부 우리 아빠 같다니까 진짜. 너무 성숙했는데. 자 그렇다면 최우 부부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네 막말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배우자가 뭐 네. 불교신자가 아니더라고 하면은 네 딱히 저는 관심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본인이 믿고 싶으면 믿는 거고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강제로 하면 언젠가 터지게 되거든요. 절대로 사람의 이게 본성이라는 게 네. 모성입니다. 나중에 그걸 강제로 어금눌렀다간 네. 터져왔고 역사적으로 다 여태까지. 네. 네. 제가 볼 때는 네. 결혼을 한 30번 하신 분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사례를 많이 보신 것 같은데. 네, 좀. 자, 여러분 불교가 자유롭고 자비로운 종교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불교를 좋아한다는 말은 청년들은 많지만 불교를 믿는다는 청년들은 좀 많이 못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자, 민수 부모님 왜 그럴까요? 우선 불교를 좋아한다는 것은 불교의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사찰을 갔을 때 느낄 수 있는 문화를 좋아하는 것을 뜻하고 네. 사실 불교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좋아함의 수준에서 어느 정도 이상까지 더 나아가야지 성취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청년들은 그 수준까지 도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다들 불자셔서 그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혹시 너 채식주의자야? 뭐 술은 안 먹어? 어쨌든 그런 질문들을 자주 받아보는데 사실 저는 이런 질문들과 똑같이 그 청년들한테는 좀 계율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어쨌든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까지 나아가는 것은 아직까지는 네. 좀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저 규리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믿음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게 어떤 신적인 존재한테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할 때 그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불교는 타 종교처럼 절대적인 어떤 유일신의 존재를 믿고 내 모든 것을 맡긴다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굉장히 집중을 하고 수행하고 닦아 나가서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종교잖아요. 네. 그래서 불교를 조금 좋아하고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불교의 이런 철학과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불교의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는 타 종교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불교야 이러지 불교를 믿는다라고 표현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잘 안 써요 그 말은. 그렇죠? 네. 이게 참... 네. 그쪽 대명사처럼 그냥 그쪽에서 쓰는 말처럼 아예 바뀌어버렸어. 네, 왜냐하면 네. 이제는 절대적인 신의 존재를 저희가 의존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네. 계속 내 안에 부처를 찾아서 수행하는 그런 종교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의 진짜 라이프 스타일처럼 나는 불교 스타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무슨 강남 청담 스타일 있는 것처럼 네. 나는 불교 스타일이야. 그래서 나는 불교가 참 좋아. 이렇게 좀 더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네네네. 이 불교를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은 어쨌든 이 불교가 삶의 태도, 정말 라이프 스타일 혹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종교이다 보니까 네. 옛날에 뭐 한참 유행하던 뭐 RMVD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카르피디엠, 화양연화 이런 되게 좋은 함축된 말들 있잖아요. 네. 그런 말들이 사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태도로 삶을 갖고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사실 그런 거 정말 남의 나라에 뭐 누군가가 한 이야기를 정말 나의 뭐 좌우명처럼 삼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좋아서 그냥 아니면 이 불교에서 하는 말이 좋아서 그냥 나는 불교가 좋아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네. 이거를 믿는다까지 가는 게 정말 규리보부 말처럼 내가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정말 이 한마디가 좋아 약간 스낵 종교처럼 그런 네.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저희처럼 정말 불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랑은 깊이감이 좀 다른 느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거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 불교를 철학적으로 좋아한다는 말을 하는 이제 청년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뭐 챗GPT에 기반한 답변을 또 이렇게 준비해 오신 만큼 네네. 사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백날 말을 해봤자 본인이 체험한 것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너 한번 해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만약에 경험과 체험의 그런 어떤 활동이 없었다면 네. 불교로 오는 그런 결정을 못 내렸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불교 동아리를 통해서 불교를 알게 됐고 실제로 내가 불교 활동과 그리고 이런 신행 활동들을 하면서 네. 굉장히 제가 스스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와 이거 정말 너무 좋다라는 걸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저는 그 종교의 또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세도 물론 중요하겠죠.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지.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 이게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 저는 불교가 그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고민을 하더라도 어쨌든 이거를 한번 해봐서 네가 그 변화를 직접 느껴봐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경험함으로써 배우는 게 사실 진짜 배움이라고 교육학에서도 나오거든요. 네. 경험하지 않은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네. 아무리 불교 철학 지식 넘쳐나도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만이 진짜 본인의 것이 되는 만큼 네.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는 제공을 해주고 나머지 선택은 너의 몫이다. 믿든지 좋네요. 말든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근데 네네. 저도 약간 규리법무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네네네. 그 제가 어린이 법회를 이끌고 있는데 거기서 그렇죠. 템플스테이를 갔어요. 네네네. 이게 템플스테이 인원이 사실 부족해서 불교를 믿지 않는 다른 어린이 친구들도 많이 데려갔는데 네. 이 경험의 중요성이 뭐냐면 그 어린이 버부가 저녁에 막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배가 아프다? 막 배가 아프대요. 잠이 안 오고 배가 아프대요. 근데 마침 그 사찰이 약사도량이었어요. 약사도량. 그러니까 그쵸? 기도를 하시면 병을 고쳐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권해봤어요. 그러면 혹시 나랑 같이 대웅전 가서 약사열의 부처님한테 기도 한번 해보지 않겠니? 라고 기도를 했는데 가서 진짜 실제 기도를 했더니만 배가 안 아프다는 거예요. 와 진짜?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어린이 법회에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진짜 교리법무님 말처럼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야 이거 약간의 플라시보 효과 느낌도 있었겠지만은 네. 진짜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 민서우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야 기도를 드렸더니 정말 배가 안 아팠다. 그러면 그 아이는 평생 그걸 머릿속에 담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포교부터 해서 모든 걸 그냥 제대로 잘 하시네요, 그냥. 앞으로 계속 거기 계셔야겠어요? 아우, 당연하죠. 아까는 좀 힘들다면서. 아닙니다. 자, 부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이 아니라면요. 청년들이 부처님을 믿어서 얻을 수 있는 건 도대체 뭘까요? 믿어서 얻을 수 있는 거. 사실 이 사바세계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고통으로 가득 찬 사바세계에서 정말 깨달음을 얻은 스승님이 바로 부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스승님께 물어볼 수 있고 또 수많은 선택지들 중에서 내가 정말 이 스승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했을 때 네. 이 몇 가지 선택지는 걸러내고 이 중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보기를 조금 더 확실하게 줄 수 있는 면에서 부처님을 믿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삶에 있어서 사실 뭐 되게 많은 생각이 들잖아요. 아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어떤 선택하는 게 좋을까 이게 최선일까 저게 최선일까 그랬을 때 한 번은 멈춰서서 아 그래 경전에는 혹은 부처님은 혹은 스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지 이런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례들은 어떤 게 있었지라고 생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네. 그거에 맞춰서 내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이 스승님으로서 내 주관도 세우면서 뭔가 누군가의 어떤 신적인 존재가 이렇게 가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나의 선택인데 부처님이 도움이 있었을 뿐. 그랬기 때문에 저는 삶의 주체성도 가지면서 좀 살기 어려운 이 사바세계에서 도움을 많이 주시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민수 법무님도 하신 말씀 있으시죠? 저도 유진 법무님 의견이랑 비슷한데 네네. 사실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절대자인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그렇죠.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종교이기 때문에 네. 사실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이 있어서 가장 믿을 만한 스승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사실 교육명언 중에 스승은 우리에게 영원히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스승은 그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을 절대 찾을 수 없다라는 명언이 있듯이 네. 사실 인생이 있어서 한 명의 스승을 만드는 것은 약간 자신의 인생이 있어서 굉장히 큰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한 가지의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특히 청년이 부처님을 믿는 것은 저는 그냥 선생님이 아니고 네. 한 명의 상담 선생님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요즘 청년들 너무 불안한 미래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2600년 전에 부처님의 경전이나 말씀을 보고 사실 그런 걸 보면서 자신의 고민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네. 청년들이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 명의 상담 선생님을 만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규리 부모님, 그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계율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기는 한데요. 저번에도 제가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그 경전 구절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오로지 나 자신을 믿고 의지하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나야말로 내가 의지할 곳이고 그다음에 나를 제쳐놓고 내가 의지할 곳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외롭고 고독하더라도 나 하나 등불 삼아서 수행의 길을 계속 정진하라는 그런 되게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말씀을 특히 좋아하는 거는 이 복잡한 사회를 살다 보면은 남 탓하기가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나한테 집중하기보다는 계속 내 시선이 타인을 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내가 나를 볼 때는 거울 볼 때 외에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시선이 뭔 일이 틀어지거나 그러면 아, 너 왜 일을 이렇게 해? 아, 제가 잘못해서 이거 망했어. 내 잘못은 없고 나는 다 잘했어. 그러는데 사실 내가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나를 내가 돌아보고 나를 의지하는 게 그만큼 되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좀 잘못하긴 했지만 다음에 잘하자 규리야. 이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저를 스스로 돌아보고 싶고 좀 외롭더라도 항상 수행을 하는 길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잘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구절을 항상 좀 되뇌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민수 부모님도 그래서 고개를 계속 끄덕끄덕 하셨는데 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지금 청년들한테 제일 필요한 계율은 불살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불살생? 네. 오. 사실 그 OECD 자료를 보면 그쵸. 대한민국 2030 평균적인 사망 원인 네. 1위가 자살이고 아,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입니다. 아 진짜 참 슬픈 현실입니다. 사실 네. 요즘 청년들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네. 이런 청년들한테 불살생의 계율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우 기특하다 아주 그냥 맞습니다. 사실은 그 순간적인 선택이잖아요. 아 저도 이제 그런 뉴스를 접하다 보면 너무 가슴이 좀 아픕니다. 아 근데 민서 부부님께서 예 불살생 맞습니다. 아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자 재우 부부님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계율 또는 경전 구절은 이제 상황에 따라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직업적 관점에서 저한테 가장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전 구절은 이제 대반일 반경에 기록된 그 다른 그 누구도 말고 오직 자신만을 스스로 등불로 삼아 걸으라라는 구절이 이제 가장 이제 마음에 와닿는 이유가 네. 연구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결과가 원하는 게 도출이 안 될 때도 있고 네네. 그럼 이제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실적도 비교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럼 연구 못 합니다. 아. 끝까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마음에 와닿고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어울릴 때 가장 필요한 구절로는 어리석음에 붙들려 자기 몸을 해친 사람이 슬피 울어서 무슨 이익이라도 생긴다면 지혜로운 사람도 이미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이제 구절이 있는데 뭐라 해야 될까 사람들이 서로 간의 이미지 또는 체면에 구애받지 않고 네. 과거에 좀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저는 여겨지기도 합니다. 근데 예. 저는 재우 부부님이 진심이랑 느껴지는 게 저렇게 직접 진짜 적어오셔서 이렇게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경전 같은 건 평소에 많이 읽으시고 그러시죠? 저는 그러니까 유사불자라서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다 캐치하지 못하지만 근데 좋은 유명한 네. 경전이라든지 커테이션 그걸 다 모아놓은 게 있어요. 네. 그걸 한 번씩 계속 한번 읽기도 합니다. 네. 아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규리 버부랑 재우 버부가 그 계율처럼 지니고 있는 경절들 구절들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민서 버부랑 유진 버부도 뭐
자기가 외우는 좀 경전, 좋은 경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 저도 사실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등명, 법등명도 이제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데 네. 이거 말고도 임재 선사의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라는 이제 이 말씀도 참 저한테 마음에 담고 있는 경전 구절인데 네. 이 임재 선사께서 말씀하신 이 말이 이제 풀이를 하자면 네. 언제 어디서든 주인 되는 삶을 살자라는 뜻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삶의 주체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으로서 아, 이 말이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이 자리에서 주인이 되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 시간이더라도 혹은 지금처럼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간에도 네? 내가 주인 돼서 나의 말을 하고 나의 생각을 하고 나의 행동을 하자라는 느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 구절은 약간 책임감을 좀 갖자라는 네. 그런 느낌이겠네요. 오, 네. 좋은 구절입니다. 민서 법무님은요? 네, 저는 법구경의 화양품 중에서 54번째 개송을 제 약간 인생의 좌우명처럼 삼고 살아가고 있는데 간단히 읊어드리자면 꽃의 향기가 제 아무리 짙더라도 그 향은 바람을 거슬러 퍼질 수 없다. 그러나 순수한 마음에서 풍기는 그 덕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이 세상 끝까지 간다. 저도 네, 항상 꽃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네? 약간 제가 품은 아름다운 향기를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는 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 이 네 분들 경전 안에 이제 그 구절들 다 들어봤는데 너무 좋은데요. 저도 하나 좋은 말이 있어서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다. 자, 이거는 경전에 있는 말이 아니고요. 아,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앞에서 본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왜 외웠냐면 그냥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을 좀 많이 해라. 사랑 가지고 살자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걸 왜 자꾸 담아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경전은 그래요. 살면서 도움도 되시고 그의 역사를 써온 그 많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타 종교도 그런 좋은 말들이 있듯이. 근데 저는 이게 종교를 떠나서 그런 좋은 말들을 한 대 좀 모아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래야 뭐 이걸 모두 그 하나가 되는 뭐 그런 날이 올 수는 없겠지만 인생을 살면서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저처럼 불교를 잘 모르는 청년들에게 게으른 자유로운 생활을 억압하는 수단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불교를 알고 나면 게으를 지키는 생활이 스스로를 자유롭게 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많은 청년들이 부처님 법 안에서 자유롭고 편안해졌으면 좋겠네요. 청년불자들의 생각을 담은 블랙박스, 오늘의 주제는 계율이었습니다. 함께 나눈 이야기 한 줄로 요약하면서요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율이란 무엇이다? 자, 한 줄로 정리해 준다면요. 먼저 유진 법우님. 계율이란 자비심으로 세상을 보는 법이다. 자비심으로 세상을 보는 법이다. 네. 계율을 지켰을 때 네. 이 세상을 조금 더 자비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네.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자, 민서 법무님. 네, 좀 쉽게 얘기해보자면 네? 계율이란 내 인생의 이정표다. 이정표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 간결해요. 좋습니다. 이정표다. 확 왔습니다. 자, 재우 법무님. 계율이란 올가미가 아니고 네. 이정표 역할을 하는 도구이다. 이정표를 역하는 도구다. 거의 비슷한 말 중에 한데 네. 오, 조금 더 풀어서 좋은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규리버부님. 네, 계율이란 나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이다. 자유롭게 하는 진리이다. 네. 왜 진리가 맞아.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이 있죠. 네, 계율을 잘 지키면 결국은 이게 진짜 올가미가 아니라 자유롭게 누구보다도 얽매이지 않으면서 네. 자비를 베푸는 좋은 삶을 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에서 만나는 이 시대 청년 불자들의 목소리 불법 뉴턴. 여러분,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